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보니까 이제 경제적인 문제들이 이제 어려워지고 이렇게 하니까 뭐 시작이라고 보는데 이제 뭐 이 아주 큰 그런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이 오늘 이 보니까 드럼통을 1,500개 뒀지만 또 인천 대교에서 나이가 많이 든 사람도 아니고 20대가 또 이제 뭐 다른 선택을 했다. 인천시 중구 인천대교 갓길에 주정차 방지용 드럼통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천대교 측은 지난해 11월 17일부터 사고 다발지역인 인천대교 사장교와 접속교 등 3km 구간 갓길에 5m 간격으로 총 1,500여 개의 드럼통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인천대교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통상적으로 갓길에 차량을 세운 뒤에 발생하기 때문에 주차 자체를 막으려는 취지입니다. 이제 20대가 그런 선택을 했는데 이런 걸 뭐 많이 설치하더라도 막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본인이 그런 선택을 하려고 하게 되면 사람이 참 복잡한 존재가 돼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그 인명을 구조하시는 분들이 사람을 구했는데 아마 그게 충격이 크겠죠. 위로부터 떨어지니까. 예. 이 영종도와 송도 국제도시를 잇는 21.4km 길이의 국내 최장 교량으로 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아마 경제적인 문제가 크겠습니까? 20대 같으면. 그래 참 나라가 경제적으로 역동성을 상실하고 이렇게 되면은 서민들이 참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특히 이렇게 이제 사회 초년에 있는 분들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계속해서 커지게 되는 거죠. 오늘 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빅터 프랭클의 삶의 의미를 찾아서란 책을 전문에 소개해 드렸는데 오늘은 이분의 가장 대표작 가운데 하나인 죽음의 수용소에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극한적인 선택 아우슈비츠에 수용되어 있던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뭐 거의 손에 꼽을 정도지 않습니까? 예. 그 이제 거기 보게 되면은 이런 문장이 있네요. 인간이 시련을 가져다 주는 상황을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그 상황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수는 있다.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시련을 가져주는 상황을 창조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이다. 사람이 가장 고귀한 것 가운데 하나가 자유의지지 않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만났던 한 나이가 드신 좀 크게 이렇게 성공하신 분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 기억 속에 나는 것은 그분이 대학을 다닐 때 참 힘들었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힘이 많이 안 드셨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호탕하게 웃으면서 아니 그래도 그때는 젊었고요. 그리고 젊었기 때문에 나한테도 좋은 기회가 한 번 정도는 올 것이다. 이런 믿음을 버렸던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딱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예. 그게 이런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뭡니까? 사람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자기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가난을 나라가 참 구제하기도 힘들고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나라가 참 구제하기가 힘들어. 그게 인간이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자신은 자신을 구제할 수 있는 거죠. 예. 상황은 바꿀 수는 없지만 어떤 상황에는 자기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는 자기가 선택하는 겁니다. 예,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예. 자기가 선택하는 거죠. 그 다음 문장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기 이야기하는 빅터 프랭클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살아있는 인간 실험실이자 시험장이었던 강제수용소에서 어떤 사람들이 성자처럼 행동할 때 또 다른 사람들은 돼지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은 내면의 두 개의 잠재력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어떤 것을 취하냐는 문제는 전적으로 그 사람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자유의지에 달려 있는 거죠. 꼭 같은 상황에 처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성자처럼 자신의 태도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돼지처럼 여러분들 자기의 태도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전적으로 그 사람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기사를 보면서 이제 이분이 취했던 그런 딱한 상황이 얼마나 열악한 상황이었는지를 우리가 가늠하기는 힘들지만 그러나 이 빅터 프랭클의 아우슈비츠만 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인간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자신의 태도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 있어도 단 한 가지 마지막 남은 인간의 자유 주어진 환경에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고 자기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만은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것이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일어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의지는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외부의 이런 박해가 심해가지고 도저히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포기할 수도 있지 뭡니까? 앞으로 또 좋은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겨나갈 수도 있는 거죠. 인간은 아우슈비츠의 가스실을 만든 존재이기도 하고 어연하게 가스실에 들어가며 주 기도문을 외울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다. 모든 것을 개인이 선택할 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런 딱한 이야기를 방송 이제 준비 마무리하면서 수용소 이거는 이제 그 빅터 프랭클의 예, 죽음의 수용소를 읽고 한 분이 남긴 그 독후감입니다. 수용소 생활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절망적 상황에서 누군가는 죽음의 길을 택했고 또 빅터 프랭클을 포함한 누군가는 밝은 미래를 꿈꾸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간다.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알고 미래를 기대하면 살아간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택하지 않았고 미래에 대한 기대가 삶의 의지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이 빅터 프랭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감옥에 나가게 되면은 자기가 했던 그런 미닝 데라피라는 그런 미닝 데라피가 아니고 이번은 무슨 데라피입니까? 예. 그런 책을 내겠다는 열망을 품고 하루를 견뎌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고난도 역경도 다 그 사람이 해석하기에 나름이니까 그 해석을 우리가 의미라고 하지 않습니까? 의미 부위에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경우든지 좌절을 안 하는 거죠. 예.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작자가 생존해가고 인간을 관찰하며 얻은 경험들을 로고데라피 예. 일명 미닝데라피라고 하죠. 로고데라피라는 이론이자 심리치료를 탄생시키게 된다. 예. 로고데라피에 의하면은 삶의 의미를 찾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인데 어떤 일을 하거나 성취함으로써 어떤 사건을 경험하나 누군가를 만남으로써 피할 수 없는 시련에 어떤 태도를 취할지 결정함으로써 이것뿐만 아니고 모든 삶의 국면에서 인간은 의미를 찾는 존재지 않습니까? 아무리 풍요로운 상황 속에서 인간은 미닝, 의미를 찾을 수가 없으면 그러면 뭐 예, 삶을 포기할 수도 있는 거죠. 아주 일상의 사소한 일에서도 의미 부여는 타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봤던 이런 사건은 의미 부여에 실패한 경우죠. 예. 아무도 그 의미 부여를 하는 것은 도와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이런 사건을 보고 예.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돌아가신 이제 아버지 세대들을 보면 참 어려웠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지금보다도 훨씬 더 강인하게 삶을 개척해 왔던 것 같거든요. 요즘에는 좀 너무 이제 많이 유약해진 것 같아요, 사회가. 뭐,
그렇게 뭐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갖고 있지 못하면 갖고 있지 못한 대로 그렇게 삶 차고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게 여러분들 가능하지 않으니까 이런 잘못된 선택을 내린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오늘 방송 또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뭐 우울한 이야기도 좀 자주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런 내용들이 다 미래를 좀 더 잘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십사하고 솔직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예. 사회에 뭐 소음들이 많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사람들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는 일들이 많지만, 최소한 저는 예, 진솔되게 내가 판단하고 예상하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